같은 독방이 있거든요. 거기 혹시 이용하시려면 이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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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힐 수 있어서 지금 영광이네요. 아우, 네. 보여줘야 더 감사하죠. 네, 뭔가 건너지 못할 상상도 이렇게 만나다니.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. Killing me softly with his. 중저음 때 노래를 많이 불렀었고 되게 키치한 느낌의 그런 멜로디를 많이 했어서 솔직히 막 이렇게 지르는 가창력을 보여주는 그런 고음이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. 쓸데없는 애들은 네가 잡아라. 그대로 가세요. 세게 그거 그대로. 허가 되시면 안 돼요. 네. 진성으로 그냥 끌어서 막 윽윽 하기가 또 춤추면서 노래하시면 하시다시피 네, 그렇죠. 굉장히 버거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뭐 웬만하면 두성에서 이제 믹스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대입을 좀 해볼게요. 네. 2로 해볼게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윽 안 하셔도 돼요. 네. 얇게 그냥 바꾸세요. 살짝 허밍으로 한번 해볼게요. 지금도 허밍을 했을 때 네. 이어야 되는데 네. 약간 이렇게 아, 네. 힘있게 안 모이고 가성인데 퍼지는 거죠. 네. 호흡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걸 조금만 먹을게요. 요즘은 너의 모습은 너 같지 않아. 흉성으로 그냥 낸 게 아닌 거예요. 민지 씨한테도 분명히 그 두성은 있어요. 두성으로 처음부터 바꾸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봐요. 쓸데없는 애들은 네가 쳐버려.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. 그 위에 그렇죠. 이렇게 해야 돼요. 아, 그렇구나. 오케이. 그러면 뒤에 부분들의 사실은 고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. 아~ 그리고 네, 너무 안 줘도 돼요. 너무 네? 할 수 있어요. 너무 큰데?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약간 플랫되긴 했지만 네. 자, 여기 높지 않죠. 아~ 얘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더 높이도 갈 수 있어요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네.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지만 분명 이렇게 틈새 사이로 부족한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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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